Knee-jerk reaction is fight or flight. First sign of color, I run and hide.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어디 보고요? 아, 여기.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이 DJI RC 있죠? 요걸로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핫스팟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DJI RC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죠. DJI 플라이 앱 업데이트도 인터넷을 연결해야 됩니다. 집에서 와이파이 잡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키시고요. 드론도 켜놓을게요. 드론 업데이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좀 어둡게 해놓은 이유는 여기 화면이 여기 화면을 찍고 있어가지고 좀 화면을 어둡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켜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면 녹화하는 방법은 위에서 쓸어 내리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스크린 녹화를 누르면 지금부터는 녹화가 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녹화가 되는 거고요. 위에서 쓸어 내려서 와이파이 모양을 누르고 있으면 와이파이에 들어온 다음에 아이폰에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개인용 핫스팟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 다른 사람의 연결 허용 이게 켜져 있고 비밀번호 저는 이렇게 저장돼 있습니다. 요거를 알고 계시고 와이파이를 켜시면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가 이렇게 잡힙니다. 제게 바라 아이폰 13 프로맥스 요거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 비밀번호 좀 전에 봤던 이 비밀번호 있잖아요. 요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 2 2 연결 중 연결됨이 되면서 지금부터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제품에 대해서 이때 여기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지금 업로드 이런 거 업로드도 할 수 있고요. 보통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여기 업데이트 필요하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럴 때 눌러서 메시지 뜨는 걸 눌러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프로필에서 설정 펌웨어 업데이트 확인 요거를 누르시면은 DJI 플라이 앱 이 자체의 업데이트가 필요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했는데 메시지가 안 뜬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이폰 연결은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많은 사람들이 쓰는 갤럭시 쪽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번엔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은 모바일 핫스팟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없는 사람은 여기 환경 설정 누르셔서 연결 모바일 핫스팟 및 데터링 해가지고 요게 있습니다. 모바일 핫스팟 사용으로 하시면 여기 이제 공유한다고 뜨고요. 확인을 누르시면은 갤럭시 노트 92971 제 모바일 핫스팟 이름이고요. 비밀번호는 이렇게 저장해 놨습니다. 요 상태에서 위에서 쓸어 내리고 와이파이를 누르고 계시면 와이파이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갤럭시 노트 요거를 누르시고 비밀번호 아까 전에 어려운 비밀번호 12233444 하시면은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DJI RC에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고요. DJI RC에서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아래 지도 모양을 누르시면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다시 누르시면은 크게 바뀌어요. 크게 바뀐 상태에서 확대, 축소해서 지도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죠.